안녕하세요. 착한 법상 TV의 스타 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스피드 반찬 진미채 간장볶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늘은 두 알 사용할 건데 칼날로 으깨서 잘게 잘게 다진 다음에 양념장 만들 거니까 접시에 담아주고 황설탕 하나, 간장은 3스푼. 이거면 양념장 끝이에요. 양념장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잘 섞어주면 양념장 완성. 진미채 200g이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식용유는 넉넉하게 4스푼. 후라이팬이 달아오르기 전에 잘라둔 진미채를 넣고 볶아주는데 식용유가 진미채에 배어들게끔 볶아주고 어느 정도 진미채가 볶아지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을게요. 양념장이 진미채에 잘 배어들게 볶아주다가요. 달달한 맛을 좋아한다면 올리고당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진미채를 볶으면 약간 딱딱할 수 있지만 씹는 맛이 좋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진미채가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으면 통깨는 으깨서 뿌려줄게요. 그래야 고소한 맛이 더 나니까요. 조금만 더 볶아주면 초스피드 반찬 진미채 간장볶음 완성.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